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개인하고 언약을 맺은 사람은 딱두 명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다윗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 중간에 시내산 언약은 어, 이스라엘 민족과 하고 이제 언약을 어,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놀라운 밤이 될줄 믿고 선포합니다. 네. 예 어, 우리가 이 사무엘 하를 읽을 때 역사 씁니다. 사무엘 하. 그리고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 다 모든 것들이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를 읽는 뷰포인트 관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읽어서는 이야기, 스토리, 사람밖에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어져 있는 것들을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성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예, 네,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의 궁극적인 주인공은 다윗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 궁극적인 그 주인공.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 뒤에서 성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양치기, 목동, 다윗을 들어서 사용한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저 말씀은 사무엘 하 7장 8절 개혁 개정은 너무 밋밋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나다, 예, 바로 나다, 아멘, 예, 아주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런 것처럼 다윗은 우리는 주목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목동 그 바닥에 있던 그 사람을 들어서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최고의 자리까지 올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안 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성경으로 우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배우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에스더라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을 믿고 그사무엘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참 읽을 때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우를 읽다가 답답하고 이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명도 제대로 된뭐 겨우 이제 다윗 정도 나오면 아, 정말 다윗. 하는데 또 다윗도 뒤로 넘어가면 또 약간의 또 한계를 또 보여주고 열1기는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뭐 연속이죠 그래서 좀 실패의 연속 안타까움이 연속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없냐 너무 답답하다 좀 그만 좀 하지 좀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좀 계속 계속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사울도 실패하고 다윗도 인간적 한계를 드러내고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그걸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아, 정말 누군가 인간의 왕이 아닌 누군가가 정말 나와줬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대망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약을 읽어야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상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신약이지만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약의 저자들은요. 다 구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측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경을 다 쓰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야만이 풀풀어지고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예, 그 수건이 이제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구약을 다 읽고 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으러 담메색으로 향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구약을 보는 눈이 싹다 바뀌었죠. 예수님이라는 그 안경을 딱 쓰고 구약을 보니까 새롭게 풀린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 그런 밤이 될줄 믿고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어, 우리가 그사무엘서를 지난번에 이제 그 사무엘 상할 때도 읽었지만 열쇠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무엘 상하다 통틀어서 하는 건데요.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아멘. 예,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한대로,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미를 여긴 자를 다 비교해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무엘 하는요한 사람의 인생, 즉, 다윗이라는 그한 사람의 인생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존중이 여길 때의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고, 다윗의 후반부에 하나님을 경멸이 여겼을 때,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중점해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요구하는 그 자질, 자신의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보고 좀 너희들 조금 보고 배워라. 다윗의 길, 킹스웨이는 다윗의 길입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11기까지 계속 읽어 나갈 때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느냐, 이 사람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느냐, 그것을 계속 계속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는 밤이 될줄 믿고 선포합니다. 자, 훈련으로 변화된 다윗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 상에 보시면, 27장 1절에 보면요. 사무엘, 그, 어, 다윗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이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조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 상에서 습니다막 떠돌아다니는 거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막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훈련 받는 단계죠. 이 당시에, 첫 번째 멘트. 자, 다윗이 그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인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사월한테 잡히니까, 어떻게든 도망을 가는데, 가장 좋은 데가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거죠. 블레셋에 꼭꼭 숨으면, 꼭꼭 숨어라, 뭐, 머리카락 굽는 아무도 못 찾는다는 거죠, 여기는. 아 그러면 여기도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에 숨어 있으면, 나중에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대적자입니다. 싸움하러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다위, 나와. 같이 싸워야지. 자기 민족한테 칼날을 결혼해야 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죠. 일제시대 때 내가 일제 앞잡이가 돼가지고 독립투사하고 싸웠다가 나중에 임시정부 세워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아, 나는 응? 어? 대통령이 될란다 하면 누가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 머리 꿰를 누가 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거 완전 자충수 중에 자충수입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자기 머릿속에 나 사람의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무엘 하에 보면 사람이 싹 바뀌어 있습니다. 이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노르로갈지니라 헤브노르로 아멘. 다 묻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무엘 상에서 하루 넘어오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때마다 별거 아니거든요. 저거는 당연히 사울이 죽고 나면 당연히 가야 될 거는 헤브론밖에 없어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또 물어보고 갈까요? 물어보고 어디로 갈까요? 또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변화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거 보면요. 어,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바로 응답해 주시죠. 나 이렇게 해주면 나도 맨날 물어보겠다. <laughs> 계속 뭐 물어보면 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업 할까요? 해라. 뭐, <laughs> 해보러 오러 가. <laughs> 이 자매는 아니야.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해 주면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어, 대답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맨날 맨날 다 물어보겠다고. 그데왜 아, 다윗처럼 이렇게 해주면 맨날 물어보겠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어, 아, 물어볼까요? 또왜 우리는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요즘 이 시대에는요. 이 시대는 다윗하고는 약간 또 다른 시대 아닙니까? 다, 이 다윗 이 다윗 시대는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어, 묻고 답하는 어떻게 보면. 어, 특별한 시대에 있던 사회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이 모든 신자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시, 그런 사회들을, 그런 시대를 너무너무 고대했었습니다. 기대하고 고대하고, 아, 정말 그런 사람이, 되,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오순절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믿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다 성령님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에, 그렇게 해서, 이 구약의 성도님, 성도들은요, 그런 시대를 정말 고대했거든요. 아, 정말 이렇게 묻지 않고 각자 각자 하나님 마음 가운데 오순절을 오준절, 통해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요, 우리 모두 마음속에 성령님들이 다 계십니다. 성령님이 다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집사님한테 가서 자,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아침 큐티마다. 또 매주 선포되는 우리 목사님 주일 말씀 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 아멘. 예, 그게 묻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우리 다윗이 묻는 것처럼 묻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자유 의지를 다 주, 주, 주시고 계십니다. 자유 의지를 주셔가지고 내 욕심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대로 구할 때그소원함이들 때마다 그대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로보트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에버노로 가 하면 예 하면서 가고 이런 <laughs> 로보트를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잠자 하면 자고 이런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완전 로봇거든요, 우리. 우리 자녀들한테 해볼 때, 우리 자녀들, 이 주종관계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어, 뭐, 계속 뭘, 뭘 계속, 계속, 계속 계속 내가 지시하고, 그 애는 그걸 따라오고, 어,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은 실수 안 하고 살수 있습니다. 아주 끝으로 보기에는 좋은 인생으로 살수 있는데요. 그렇게 키우겠습니까? 안, 그렇게 안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 애가 가지고 있는 거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뭔가 개척해 나오고 자기가 스스로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속 개척해 나면서 가 살아나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게뭐 사사건건 방해하고 간섭하고 뭐 이거 하면 안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묻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올 큐티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 이 주일 말씀에 주시는 그 감동되는 대로. 하, 걸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열어 주십니다.